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두혜님부터 인사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민상의 서비스 기획팀의 김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하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물류 주문 플랫폼 팀의 이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배민상의 서비스 PM 포지션 관련해서 두혜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민상의 서비스 기획팀의 김두회입니다. 배민상해라는 커머스 서비스에서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배민상해 서비스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프로덕트 매니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PM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나는 PM이 되고 싶은데 내가 되고 싶은 것이 PM이 맞아? 라는 답을 짧게나마 드리려고 합니다. 배민상회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아한 형제들은 보통 배달의 민족, 비마트, 배민스토어 같은 서비스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배민상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PM으로서 내가 담당하고 싶은 서비스가 배민상회가 맞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배민상회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민상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개된 바와 같이 배민상회는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종합 식자재 몰입니다. 배민상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배민상회 플랫폼에서 셀러들은 배달 비품이나 식재료를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되고요. 외식업 사장님들은 배민상회에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식재료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PM들은 배민상회 서비스에서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모든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민상회에서 PM들이 하는 일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우아한 형제들 PM 직무에 대한 정의를 적어왔습니다. 배민상회의 PM들도 당연히 우아한 형제들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PM의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프로덕트 수립, 전략 수립, 로드맵 설정, 방향성 정의 등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을 조금 더 쌓고 진행하게 될 업무이기 때문에 신입 PM들의 주 업무가 될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 방안 수립과 직접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의 프로젝트 실행 업무는 대부분 요구사항과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업에서 요구사항을 발의할 수도 있고, 혹은 프로덕트 지표나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나 문제가 정의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를 정의하는 과정은 저희는 OKR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OKR이란 오브젝트와 키 리졸트의 약자로서 프로덕트 관점에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로 키 리졸트를 함께 수립합니다. 그리고 목표에 맞는 해결 방안을 PM분들도 같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보통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에 개발 디자인 QA 업무가 잘 돌아가도록 하고 배포까지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 것 또한 PM의 주 역할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배포가 잘 되었다고 해서 PM의 업무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포 완료 후에 사용자들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행동하는지 과제 지표를 통해 확인을 하고 위에 말씀드렸던 키 리졸트를 통해서 각각의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합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역시 끝이 아니고요. 성과가 잘 나왔다면 왜잘 나왔는지, 잘 나오지 않았다면 왜잘 나오지 않았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프로젝트 회고를 하면서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함께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진행 과정, 배포, 그 이후의 지표 측정까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들을 회고하고 배울 점들을 찾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프로세스를 빌드 매저 런이라고 하고요. PM분들은 끊임없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PM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M의 역할은 비즈니스, UX, 기술의 세 가지 영역이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세 가지 영역에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PM이 직접 각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영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관계를 정리하면서 프로덕트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PM의 주요한 역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민상의 PM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서술된 내용은 모집 요강의 내용인데요. 먼저 모집 요강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배민상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머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목표를 수립하는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경력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부분에서 이런 능력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외에 적혀있는 우대사항에 적혀있는 내용 외에 이런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역할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넘기지 않고 먼저 발견하고 니즈가 있으면 스스로 실행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또한 실패 경험이 많은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패만 많은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노력을 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민상의 PM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출발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M에 여러 가지 업무 방식이 있다면 OKR과 빌드 매저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좋은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무를 함께 진행하시면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머스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구성원이 되신다면 저희 실내에는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프로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이유에 집중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 또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민상회 역시 우아한 형제들 소속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아한 형제들의 우아한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현님 감사합니다. 배민상회 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이어서 물류주문 플랫폼 PM 포지션 관련해서 준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류주문 플랫폼팀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는 이준한입니다. 이렇게 인턴 채용 설명회에서 저희 팀의 포지션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선 배민상의 서비스팀에서 전반적인 PM 직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PM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PM은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같은 PM이지만 담당하는 프로덕트가 물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물류 플랫폼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물류는 사실 광범위한 의미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풀필먼트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풀필먼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주문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물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혹은 공급자 정보를 관리하고 보관할 상품을 등록하고 등록된 상품의 매입 발주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통합 물류센터로 상품을 입고하고 도시명 물류센터로 분배하고 그 재고를 관리합니다. 이제 고객들의 주문을 연동하고 피킹, 패킹 등을 통해서 해당 주문을 출고하고 교환 반품 등 클레임에 대한 처리까지 모두 풀필먼트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풀필먼트는 고객들에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더욱 만족스러운 주문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저희 물류 플랫폼 실은 현재 비마트, 배민스토어와 같은 여러 서비스가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민의 모든 물류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민의 커머스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저희 물류 플랫폼도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 플랫폼 PM으로 일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먼저 물류 플랫폼 PM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세계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구매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물류 플랫폼을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거나 구축 예정입니다.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와 더불어 물류 플랫폼은 기술 발달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빅데이터 머신러닝이나 자동화 설비 로봇,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계속 도입 중인 분야입니다. 이렇듯 물류 플랫폼 PM은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직무입니다. 네, 두 번째로 물류 플랫폼 PM은 다른 도메인으로 확장하기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류 플랫폼 내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판매자, 상품, 주문, 클레임 등 다양한 상세 도메인이 존재하는데요. 물류 PM을 하시다 보면 다른 이커머스 도메인 전반에 대해서도 네,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화면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경험을 디지털화한다는 점에서 이커머스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 PM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류 플랫폼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신 분, 마지막으로 물류 주문 플랫폼 팀의 PM이 되셔서 탄탄대로를 걷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주저없이 저희 물류 주문 플랫폼 팀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류 주문 플랫폼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류 지원 플랫폼 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두 분과 함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주세요. 네, OMS와 TMS 기획 시 B2C향 제품과 달리 조금 더 신경 쓰는 요소가 있을까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물류 플랫폼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B2C향 제품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물류 플랫폼의 확장, 성장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고 우리 물류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나 서비스가 어떤 게 제공되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TMS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현장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덕이다 보니까 현장의 프로세스와 정말 저희가 만든 TMS가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요. 또 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해서 이제 현장의 프로세스를 관찰하거나 또 작업자분들을 인터뷰하고 사용자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네, 신입은 기업 내 PM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많지 않은데요. 실무진분들께서 지원자의 실무 역량 및 잠재력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신입 PM분이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함께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가이드를 많이 드릴 텐데 그런 기술적인 이해를 얼마나 잘 하실 건지 볼 거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구성원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함께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과제가 완료된 후에 레슨 앤 런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해 가는지를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술적인 기본적인 이해와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같이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만나볼까요? 네, PM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업무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두혜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PM으로 일하면서 엄청 힘들었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PM이란 직무가 좀 워낙에 재밌는 직무이다 보니까 저는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 이제 굳이 꼽자면 일정이 좀 촉박한데 이제 관리되어야 할 이슈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제 약간의 그 조급함이 좀 생기거나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다 지나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어서 조혜님도. 저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M을 하면서 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구성원들하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이나 비즈니스적인 요인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페이드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PM으로서는 좀 허탈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다음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또 새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지난 프로젝트를 잇는군요. 좋습니다. 두 분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PM 직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특히나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